힘껏 바닥을 밀면 힘껏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안녕하세요. 박사범 TV의 박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범 TV 안주입니다. 자, 오늘은요 스파이더맨에서 할 수 있는 스윕 한 가지와 백테이크 한 가지 각각 한 개씩을 가르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각설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스파이더맨에서요. 항상 거리는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패스를 하기 이렇게 다리가 돌고 있으면 안 되고 패스가 되겠죠. 항상 다리가 방어가 돼 있어야 돼요. 후크를 잡은 상태에서 골반을 밟든 팔뚝을 밟든 아니면 무릎을 밀어내든 상대방과 공간을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유지를 하시다가 상대방이 약간 가까운 타이밍이 있어요. 약간 가까운 타이밍. 그러면 이때 하나는 알통 쪽 밟아주세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방바닥을 밟아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밟은 팔 밟은 쪽 있죠? 팔 밟은 쪽을 힘껏 바닥을 밀면 힘껏 위로 쭉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한 걸음 저한테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남은 다리 하나가 있죠? 이때 반동을 이용해서 이 사이로 이렇게 발을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양손이 동시에 발을 딱 가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약간 숫자 4 모양으로 다리가 상대방한테 딱 끼거든요. 이 상태에서 상대방을 뒤로 쭉 밀어서 넘어뜨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앉았을 때 바로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런 모양. 발목이 상대방 허벅지에 껴있는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 상대방이 제 다리를 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 다리가 하나가 이렇게 딱 깔려있으면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사이드로 오고 상대방이 다시 일로 회복하려고 이쪽으로 이동하면 바로 타고 마운트까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요. 자, 거리 유지하시다가 스파이더 가드 거리 유지하시다가 자, 하나는 팔 하나는 바닥 그 다음에 힘껏 위로 상대방을 위로 훔쳐올리면 그 다음에 다리 하나가 회전을 하면서 몸통을 좀 회전시키면서 요 사이로 발목이 딱 들어오세요. 숫자 4 모양이 되게 그러면서 동시에 발목을 딱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양다리로 누르면서 상대방을 다리 잡으면서 아래로 쭉 끌어내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상대방이 넘어질 때 동시에 저는 상체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양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이 발목에 있는 다리를 타고 사이드 올게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저를 바라보려고 보면 넘어가서 마운트. 만약에 더 가면 백테이크까지 가능하겠죠. 그죠?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리 유지 1 2 3 4 내리고 이렇게. 자, 그럼 두 번째 백테이크를 가르쳐 드려 볼 건데요. 백테이크는 상대방이 이제 균형이 좀 안 좋아서 제 쪽으로 많이 왔을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짚고 밟고 이 사람이 제가 빵 찼는데 위로 많이 올라와요. 으차! 많이. 그러면은 손하고 다리가 이렇게 아래로 있죠?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좀 넓혀주세요. 좌우로. 그 다음에 반동을 주면서 고개를 바깥으로 빼주세요. 그 다음에 요 다리가 요 사이로 하나. 이러면서 바꿔주고, 바꿔주고, 잡아서 땡기면서 쭉. 빼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맞춥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거리 유지. 하나, 위로 많이. 하나. 이렇게. 한 번 더. 자, 이상 스파이더가 돼서 해볼 수 있는 스윕 한 가지와 백테이크 하나를 배워봤습니다. 자, 연습 철저히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범 TV 박사범이었습니다. 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